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. 근데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다고 들었는데? 저희가 쌍둥이입니다. 제가 형이고 제가 동생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첫 수업이니까 서로 인사들 하세요. 네. 어 반갑다. 넌 누구니? 나? 나 네 동생이라고 해. 넌 누구니? 나 네 형이라고 해. 아, 반갑다. 친하게 지내자. 그래. 어? 넌 누구니? 아이 뭐야. 어? 넌 누구니? 나? 나 네 형이라고 해. 넌 누구니? 나 네 동생이라고 해. 반갑다. 그래. 인사들 다 했어요? 어? 넌 누구니? 난 네 담임이라고 해. 아 누구래? 어? 넌 누구니? 나 네 동생이라고 해. 닥치고! 네네네네네. 자, 첫 수업이니까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어요. 출석! 네! 다 왔네? 첫 시간은 음악 시간이에요.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자. 노래!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겠어요. 자, 선생님! 응? 오늘 첫 수업인데 수업하지 말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. 아, 첫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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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! 나는 닥치고 교장 꽉 끼웁니다. 옷이 꽉 끼워! 요렇게, 요렇게 조용한 분위기 유지하세요. 네. 자, 이제부터 조용히 수업하자, 조용히. 네.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. 네. 자, 첫 번째. 네. 이 반은 조용하구만. 옆에 반은 시끄러워서 말이야. 이 반은 무슨 반이지?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요. 양념반 후라이드 반? 맛있겠다.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야? 응? 이게 바보들이지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딴 놈의 학교가 다 있어? 어? 무슨 이딴 놈의 학교가 다 있냐고! 넌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니? 저 불닭입니다. 선생님 저 이 학교 수준 낮아서 같이 수업 못 듣겠어요. 어? 저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야 불닭 어디 가니? 불닭아! 불닭아!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업을 하겠어요. 자 저 빈자리 누구 거니? 원래 없었는데요. 아 그래? 이번에 전학생이 왔습니다. 인사하도록 해요. 안녕하세요. 불닭이라고 합니다. 그래 반갑다. 네. 그 빈자리 가서 앉아. 네. 수고하세요. 네. 여기는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. 닥치고! 네네네네네네.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보겠어요.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역사 시간이에요. 자 과거 식민지 시절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던진 것은 무엇일까요? 모르겠는데요. 바로 이 도시락 폭탄이에요. 아, 어? 선생님 손에 든 도시락 뭐예요? 점심시간이에요. 와! 어? 너 도시락 안 싸왔니? 어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서 못 싸왔어. 그래? 내 거랑 같이 먹자. 그래. 아 잠시만 숟가락 숟가락 있다. 아따. 어? 너 도시락 안 싸왔니? 어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서 숟가락을 싸왔어. 어? 우리 엄마도 편찮으신데? 진짜? 내 거랑 같이 먹자! 그래, 아 고맙다. 넌 참 착하구나. 너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. 하하하!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! 자, 제가 뭐 잘못 먹었나 봐요. 배가 아파요. 배가... 아 빨리빨리!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! 빨리빨리! 빨리빨리!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! 빨리빨리! 저 누구신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? 저는 이 학교 양호 선생님 후다닥입니다. 후다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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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아픈 학생? 네, 제가 아픕니다. 아, 자, 우리 아픈 학생! 아프면 안 되지? 자. 후다닥 약 먹고! 후다닥 물 먹고! 어때? 선생님! 네? 제가 배가 아프다니까요? 아이고 머리야! 배는 안 아프죠? 네! 그럼 치료끝! 후다닥! 이상하다! 뭔가 후다닥 지나갔는데? 너 이제 안 아프니? 어? 넌 누구니? 닥치고! 네네네네네!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아우 목이 말랐어. 아. 반장? 네? 누가 널 반장으로 뽑았니? 제가 반장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. 그건 안 돼요.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어요. 다 같이 눈을 감고 불닭이 반장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만 손 드세요. 과반수가 안 넘었기 때문에 불닭이 반장이 됐습니다. 자 반장. 네. 선생님 목마르니까 가서 물 떠와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겠어요. 반장. 네가 반장이니? 아닌데요. 그럼 네가 반장이잖아. 아, 가서 물 떠와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. 어, 반장 물 떠오라고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. 학생들이 등교를 아무도 안 했네. 기다려야겠다. 이번에 전학생이 3명이나 왔습니다. 저희 끝에부터 소개하지요. 끝에가 불닭이고 얘네가 두 마리 치킨이에요. 닥치고. 닥치고. 교장한테 닥치고라니. 닥치시고. 나나나나나. 올렸어.